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번 것을 약간 기능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. 바탕 화면은 뭐 그대로 줘보니까 고양이 사진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거죠. 근데 위에서 버튼 세 개로 해서 레드, 블루, 그린에서 빨간색 선 혹은 점, 파란색 점이나 선 이렇게 색상을 변경시킬 수 있고. 그리고 이제 테이크 피처를 해서 카메라를 불러들이는 거죠.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찍은 사진으로 이 바탕 화면을 바꿀 수도 있게끔 하는 거고. 그리고 와이프는 이렇게 그렸던 그림을 싹 지우는 거죠. 그리고 빅 닷, 스몰 닷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점의 크기 우리가 터치할 때마다 점이 똥똥똥똥 찍히는 거예요. 그리고 드래그 하면은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. 그럴 때 터치할 때 찍히는 그림의 크기가 그림이란다. 이 원이죠. 그죠? 원의 크기가 빅 닷은 크고 스몰 닷은 작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.